낙영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이랑TV입니다. 오늘은 괴산 명산 여섯 번째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낙영산을 찾았습니다. 낙영산은 이 아래 공림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산행은 주차장에서 출발해 안부 그리고 정상에 오릅니다. 정상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산행으로 거리는 3.8km, 시간은 2시간 반 예상합니다. 산행 시작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3도입니다. 지금 날씨는 방금 전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등산 시작하고서부터 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촬영 장비 때문에 우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우산을 사용한 거가 처음입니다. 산행 시작한 지 20분 지났습니다. 지금 눈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낙영산 등산로는 출발하고 한 10분 정도면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경사도도 아주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낙영산 정상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낙영산, 도명산, 갈라지는 안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림사에서는 1.3km, 30분 걸렸고요. 이곳에서 낙영산은 500m입니다. 그럼 낙영산 정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낙영산 정상으로 오르는 중에 아래로 내려본 풍경입니다. 낙영산 정상으로 오르면서 첫 조망터인데 전혀 안 보입니다. 낙영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의 높이는 684m입니다. 공림사 주차장에서 1.9km입니다. 시간은 1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상 이곳에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가령산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4.2km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공림사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림사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행이 좀 짧기 때문에 하산에서 이 안내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산 진행 중입니다. 낙영산 정상에서 가령산 방향으로
300m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공림사 뒤편으로 하산하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하산을 하는 그 루트였는데 지금은 막아놓고 거기 바위길에 그 로프 같은 거를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영산의 그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루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 낙영산 이 암벽 사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그 길을 아예 통제를 해서 너무 심심한 이 낙영산이 돼버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추억의 낙영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안내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면 현 위치 그리고 갈림길 뭐 거리 시간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 후에 반드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방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현 위치에서 안부까지의 방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안부에서 이 낙영산 정상까지는 북쪽이 아닌 동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방위를 꼭 중간 이 갈림길에 방위가 바뀌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산행을 하셔야 나중에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안전하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내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저에게 휴식 같은 산행이었습니다. 거리도 짧고 시간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명산 또는 가령산으로 더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획은 낙영산까지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산행 종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계 시즌에는 특히 그 계획 안에서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남고 시간이 남는다라고 해서 그 이상의 진행을 해버리면 사고의 요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계획 안에서 산행하시는 거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finally slipped away. She left me.